걸음이 불편한 노인을 보자마자 후다닥 가더니 등에다 덥석 업고 횡단보도로 쭈르륵 걷는 청년 이야기예요. 아유, 박수 쳐줘야 돼. 예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청년만큼만 하면은 우리 사회는 빛난다 이런 제목인데 한 청년이 이 걸음이 불편한 노인을 보자마자 그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가지고 업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됐다. 이거 혹시 영상 저겁니다 지금. 지금 업고 계시죠? 사진. 사진인데 에이. 저 노인분이 아마 거의 걸음을 못 걸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시간 내에 가로질러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사진을 블랙박스로 찍으신 분이 혹시 차가 뒤에서 달려와갖고 위험할까봐 걸쳐서 막아주고도 있어요. 또 그분도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. 좋으신 분들이에요. 그 뒤에 맞아요. 그러니까 쪼르륵 밀려있고 그 노인분은 신호가 바뀔 때가 넘었는데도 겨우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는 거야. 그거를 청년이 딱 보더니 가서 그냥 바로 업었어요. 맞아요. 응? 빨간불인데. 그래갖고 내려드렸는데 야 이거 우리 사회가 이래서 따뜻하고 끈끈한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응? 이 청년 상주야 돼.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차주분이 이제 그 남편분한테 아내분이 얘기를 듣고 이건 알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블랙박스를 뒤져가지고 그러니까요. 이제 공유를 하신 거래요. 그러면서 요새 사회가 굉장히 삭막하다고 하는데 다른 분의 선행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. 기분 좋은 일 그런 일을 앞에서 보면 그 자체도 축복받는 거예요. 좋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죠? 야 이거 이 청년 저 아마 크게 될 겁니다. 행복할 맞아요. 겁니다. 맞아요. 이렇게. 또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두 부분 저 네, 이분들도 대단하신 분들. 이분들도 유턴하는 과정에서 저 차 달려오고 이렇게 걸쳐서 막고 있었어요. 맞아요. 할아버지 위에서. 이게 만약에 까딱이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또 있을 그렇죠,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파란불이 됐는데 안 가고 길에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건너시라고.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서 막아주기도 하고 날려주고. 이게 우리 사회가 그래 역시 우리는 맨날 나쁜 새끼들만 다루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. 훨씬 많죠. 네. 어?